MBC 가요 베스트 목포의 아름다움과 함께합니다. 9월의 시작, 상큼한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베스트의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9월입니다. 네. 발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벌써 바람이 다르네요. 그런 걸 보고 바로 심리적 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날씨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마음이 좀 선선하다 싶고 이 바람도 좀 부는 것 같다 싶고 그러면 왠지 체감온도도 좀 낮게 느껴지고요. 네. 불쾌지수도 좀 낮아 보이고 네. 그런 겁니다. 야, 날씨 얘기는 그냥 한번 꺼내기만 하면은 네. 줄줄 나오시네. 역시 기상캐스터 출신답습니다. 네. 네. 자, 어떻습니까? 9월이 시작입니다. 네, 9월의 시작을 목포에서 시작하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요. 네. 여러분들도 가요베스트 함께 즐기시면서 멋진 9월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포에서 함께합니다. MBC 가요 베스트. 네. 이분 노래 들으면 뭐 기분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월화 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현숙 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월화 수목금토일. 틀림없는 이상형
나는 그대 사랑해. 둘이 둘이 단둘이서 둘이 둘이 단둘이서 몰라 숨어 꿈꿔이네. 너무너무 가슴을 들들이는 목소리, 단지 가장을 지우는 여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에 사라진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 행여만 날 그 사람이 몰라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빈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덥게 그린 두 눈가에 이슬맞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지워 사라진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 행여만 날 그 사람이 몰라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빈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곱게 그린 들은가에 이슬맞이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지우네.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곱게 그린 들은가에 이슬맞이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지우네. 30위 이태호 버티모, 29위 이상권 꽃나비 사랑, 28위 우연히 우연히, 27위 이바람 다 줄 거야, 26위 바나나 검정 가방, 25위 박진도 똑똑한 여자, 24위 왕소연 애원, 23위 이정은 가지 마세요, 22위 현준호 빈손, 21위 유진아 속 깊은 여자. 모르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음악이고요. 어, 예. 또 하나는 김수영 씨가 주로 밤에 드시겠죠? 네? 그렇죠? 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술 마시면은 서로 대화가 슬슬 풀려나가고 그렇죠. 금방 가까워지고 또 음악도 함께 들으면은 공감대가 생기고요. 근데 술은 네. 뒤에 꼭 후유증이 있는데 음악은 후유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권하는 건 바로 음악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음악보다도 우리 삶을 노래하고 멜로디가 귀에 익은 듯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성인 가요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신나는 또 그런 순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흥겨우시면 일어나서 춤 좀 추시고 그렇죠. 뭐 네. 옆 사람과 같이 뭐 손뼉도 치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베스트 메들리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빠져보시죠. 베스트 메들리 신비한 매력 김명승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신비한 사람. 안녕하세요. 정면에 상이 들고 말았네. 마음을 깨자르탄 내려 촉촉한 기대 구름 길에 끝없이 빠져버린 그날 밤 바로 이것이 영혼자가 신비 현재 술이다 바로 이게 여자다 달빛의 향처럼 신선한 여자 변신을 내두하며 세상을 바꿔가는 꿈같은 여자 나를 몰랐네 내 사랑인 줄 초면에 잠들 일사람 나를 몰랐네 내 사랑인 줄 초면에 잠들 일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가수 대한민국 겨우 홍보대사 진력은 나리야 안녕하세요 진영다 박수 박수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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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모른다 나만 이 사람만은 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누가 뭐라 했는지 그건 오해야 정말이야 사랑을 위해 사랑한다 너만을 사랑한다 인생을 모두 바친다 깊고 깊은 내 마음 변함이 없다 네가 아는 건 정말 아니야 네가 아는 건 정말 아니야 여보이여 새 노래는 지금 인기 상승중 이창력 사랑해 말도 못하는 안녕하세요 사랑을 알면 얼마나 얼마나 내가 안다고 당신께 했던 말들이 이제와 미안하네요 아프게 화려한 건 아닌데 어쩌다 그런 거예요 힘든 당신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
싫었나 봐요. 그냥 안아줄 걸 그랬지. 흐른 눈물 닦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려 했는데 내가 바보야. 목포는 항구다. 항구 목포에서 MBC 라이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무대 뒤에는 바다가 있고요. 이것은 목포 문화예술회관 광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 한 만 명이 넘는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만 명이 넘는 것 같고요. 네. 저 뒤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계속 네. 손을 흔들어주고 계세요. 네. 예,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목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라이브에서 많은 우리 스태프들이 뒤에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우리 예. 멋진 무용단. 그리고 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합창단, 그리고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는 우리 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경훈과 음악 친구들입니다. 네, 감히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분 생활에 활력을 주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활력 얻고 계시죠? MBC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하면 정말 가요 베스트 1위 후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1위 후보죠. 지난주에는 우리 박상철 씨가 7주 1위를 했던 우리 태진아 씨의 독주를 꺾고요. 꺾고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1위 후보들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정말 궁금하죠. 빨리 알아볼까요? 가요 베스트 1위 후보 태진아의 아줌마, 박상철의 무조건, 사랑은 새롭게 열리는 아줌마 시대 선봉에선 기수 태진아 1위에 도전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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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데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hey! 자 아줌마들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 만세 hey!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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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는데 힘들어도 아줌마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거침없는 도전 다시 한번 1위에 도전합니다 박상철 무조건 당신이 나
MBC가 베스트 1위 후보 만나봤습니다. 아, 네. 두 분의 접전 대단합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를 해드리고요. 자, 이번엔 MBC 가요 베스트 새 노래 새 얼굴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네, 김순영 씨는 혹시 신인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제가 네. MBC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네. 1991년 기억나세요 여러분? 유쾌한 스튜디오에서 착각 퀴즈로 데뷔를 했어요. 안혜경 씨, 네. 제가 그 당시 했던 문제 하나 내볼게요. 네. 3초 안에 맞춰야 돼요. 네. 세 개 30원 하는 빵은 100원에 몇 개입니까? 몇 개하고 얼마 남죠? 하나 둘, 네? 3개 30원 하는 빵 100원에 몇 개? 몇 개가 얼마 남아? 하나, 잠시만요. 둘, 10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이렇게 맞추시는 분 드물었는데 보통 3개하고 10원 그러는데 또 네.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아니, 아니요. 제가 손가락 네. 접는 거 하나, 둘, 셋, 넷 쳐보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니아카 바퀴 몇 개? 하나. 네 개? 네 개, 그렇죠. 니아카 바퀴는 2개죠. 아, 네. 네, 뭐 이런. 착각 퀴즈를 했던 게 91년도. 네, 네, 91년. 그럼 지금은 거의 한 15년, 16년 되신 거네요. 예, 뭐 초창기라 저도 그때는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안혜경 씨는 어땠어요? 저는 2001년도에 데뷔를 했는데요. 네. 그때 정말 초창기에는 저희 가족들이 TV를 안 봤어요, 텔레비전을. 그래요? 제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불안하다고. 뭐 마이크 안 찬 적도 있고 혼잣말 한 적도 있고 많죠 뭐. 네. 근데 사실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더 기억에 남고 그렇죠. 또 그런 네. 신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고 기억해 봐주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소개할 가수들 이제 신인 가수들도요 굉장히 떨리는 무대입니다. 이 떨릴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성원해주고 격려해주시면은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말 특별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장정 씨가 부릅니다. 말해줘요. 안녕하세요. 산다는 게 두 번이 된대도 난 그댈 또 만나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단 한 번뿐인 삶인데 사랑해요 그 한마디만이 그렇게도 힘든 말이었나요. 매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해줄 것도 같은데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이뤄지는 말아요. 지쳐가는 나를 알고 있는지 아무 말도 없는 그 사람. 그대가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리다 지쳐가는 내 모습 그댄 알고 있나요. 산다는 게 두 번이 된대도 난 그댈 또 만나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단 한 번뿐인 삶인데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이뤄지는 말아요. 지쳐가는 나를 알고 있는지 아무 말도 없는 그 사람. 그대가 정말 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리다 지쳐가는 내 모습 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단 한 번뿐인 삶인데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 한 번뿐인 삶인데. 감사합니다. 둘이라서 더 행복하다. 사랑 두 배, 마음은 하나. 다 함께 여기 300원. 안녕하세요. 22. 강진 화장을 지우는 여자. 19위 박일준 왜왜왜. 18위 진심한 남자이니까. 17위 최석준 꽃잎사랑. 16위 최윤아 느낌. 15위 하동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4위 조항조 만약에. 13위 김영임 사랑의 밧줄. 12위 이혜리 당신은 바보야. 11위 최진희 여자. 네,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는 지금 가요 베스트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요, 목포와 사랑에 빠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또 있어요? 네, 그럼요. 알려주시죠. 외로우신가 봐요. 네, 많이 외로워요. 목포 세발낙지 유명한 건 다 아시고요. 알죠. 갈치가 또 그렇게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네, 저 갈치조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9월이 되면은 네. 갈치잡이 축제 때문에 목포가 온통 은빛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야. 가족과 함께, 뭐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목포는 뭐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목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제가 가요베스트 MC 자격으로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처음 섭외했을 때 목포가 사랑하는 가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가수입니다. 이분을 빼놓고는 한국 가요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목포를 빛내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가수왕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분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런 분이 나오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네. 치면서 이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빠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예. 목포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목표를 빛낸 한국 최고의 가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가수입니다. 남진 씨를 소개합니다. 목표의 자랑, 최고의 무대, 남진 스펜서,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즐거울 거야. 기쁜 일도 함께 하면 슬픈 일도 함께 하고 이 세상의 끝이라도 함께 갈 거야. 봄여름 감동의 사랑, 해와 달 감동의 사랑, 며칠 하늘이 나에게 해이 있다면, 나에게 여러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슬픈 일도 함께하고 이 세상의 끝이라도 함께 갈 거야. 봄여름이 가도 내 사랑, 해와 달이 가도 내 사랑, 며칠 하늘이 나에게 해일이 있다면, 나에게 여러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도 남진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서 너무 네. 좋아하세요, 안혜경씨가. 네. 아무래도 우리 고향 여러분들이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이 분위기 속에서 네. 또 여러분들 모시고 또 옛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예, 또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빠. 네. 아이고. 아이고. 그분은 우리 남진 씨가 누나라고 불러야 될 뿐인데 그냥 오빠 오빠 하시네. 고향이니까 자주 오시죠? 예, 자주 왔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네. 옛날처럼 자주 오기는 안 되네요. 네. 목포에 사셨으니까 목포 자랑 좀 해주세요.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예, 그리고 예, 애양의 도시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유서가 깊은 곳이고 특히 음석 맛있고 네. 예. 음석. 네, 맛있고. 인간성도 좋아, 참말로. 예. 예. 자, 오늘. 네. MC가 베스트 목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가수 남진 씨 스페셜 무대인데. 더 듣고 싶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남진 씨의 그 주옥 같은 곡들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예, 목포는 사실 네. 저보다도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목포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다. 예. 그러면 함께 부르죠, 우리 네. 남진 씨 노래.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 당신을 그리며 헤매이니 사랑 안 된 사람 내가 더 잘 알면서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가 또 널 꼭 가면 그대 보란 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정되지 못한 내가 더 미워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가 눈을 꼭 감으면 그대 보란 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정되지 못한 내가 더 미워 남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녀 연철 아미새 그이 그대는 진짜 내 사랑 김혜영 어쩌나 하리 여자의 마음을 흔든 남자 유연상의 갈태면 가라지 날 두고 가라지 7위 당신을 부르는 한마디 박주희의 차기야 정말 몰랐니 6위 가을아 잘 살아라 소명의 바이바이야 5위 아름다운 일주일 변숙의 월화수목 금토일 너무너무 행복해 4위 더욱더 뛰는 신세대 쌍둥이 스타 뚜띠의 300원 내 한물처럼 3위 내 사랑 춘자야 서른도의 춘자야 꼭 한번 MBC 가요베스트 이번 주 1위입니다 선포도 방송 횟수 방송인단 선호도 이번 주 바이베스트 명예 1위는 배진아의 아줌마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엎치락뒤치락 네. 다시 1위를 탈환하셨어요.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을 줬던 제가 사랑하는 제 마누라 옥경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옥경아, 사랑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한국 목포에서 함께한 MBC 가요 베스트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MBC 가요 베스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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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사랑해 힘들어도 아줌마가 정말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무엇보다 아름다운 아줌마